하나 더.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아, 잠깐만, 좀만 쉬었다 하자, 얘들아. 힘들다. 오늘 운동은 이걸로 쌤쌤 쳐도 될 것 같아. 운동 따로 안 했을 것 같은데? 땀나면 위도 벗으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기름때가 아닙니다. 땀이에요, 땀. 그리고 잠시 후. 제가 또 큰 돈을 썼습니다. 게이밍 의자를 질렀어요. 원래 기존에 제가 쓰던 의자가 제 영상 속에서 많이 보셨죠? 캡틴 아메리카 게이밍 체어인데 이거랑 발판이 또 있어. 발판이 아니고 보조 의자. 두 개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얘를 좀 오래 썼단 말이에요. 거의 뭐 2년 가까이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앉으면은 허리가 아프더라고. 왜냐? 쿠션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 뒤에 쿠션은 찌부단 상태로 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 쿠션이 불쌍하다고 좀 놓아줄 때가 됐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고민 끝에 게이밍 체어를 업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면 항상 아쉬웠던 게 집에 배경이 너무 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너무 막 난잡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려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방도 전체적으로 좀 인테리어를 예쁘게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비싼 의자를 업어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가 구매한 물건은 무려 31만 9,000원짜리 게이밍 의자! 위너 퍼니처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독도 지킴이 의자! 뭐 이거를 구매하면은 일부가 독도 무슨 재단에 기부가 된대요. 제품명은 W-M100 그런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 보통 게이밍 체어들이 알록달록하거나 아니면 완전 투박하게 완전 까만색으로 이렇게 치장이 돼 있거나 다 모양도 비슷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할 건데 거기에 어울릴만한 디자인들을 찾다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게 게이밍 의자들이 보통 이렇게 등받이만 따로 이렇게 눕혀지거든요. 근데 얘랑 비슷한 디자인들 다른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기역자로 돼 있으면은 등받이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기역자가 같이 이렇게 꺾여 이렇게 되더라고. 그걸 원치 않았어요. 상판만 뒤로 가는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아우 잠이 솔솔 와. 그래갖고 좀 심플하고 좀 깔끔하게 생긴 녀석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은 끝난 것 같고 뜯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가위, 칼 이거 동시에 되는 거 이거 듀오. 설명은 끝난 것 같고 뜯어봅시다. 와, 오, 깔끔하고 고급지죠? 이거 봐, 심플하잖아, 딱. 구멍이 약간 엠보싱처럼 뽕뽕뽕뽕뽕 뚫려있죠? 에어메쉬로 된 원단이에요. 가죽으로 되지 않은 걸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가죽으로 된 거는 여기 보면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자주 할 거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좀 덜 될 것 같은 녀석으로 구매를 하자. 그러고 산 건데 나 이런 질감이 좋아. 착 붙잖아요. 그 가죽 같은 경우는 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개인 개취예요, 개취. 의자 저랑 같은 거 사셨네요. 땀 좀 차서 메쉬 방석 하나 구매했어요. 아, 이게 메쉬라서 땀 흘릴 때도 좋다고. 아, 나한테 딱이네. 딱 좋아. 저 의자에서 먹방 못 하는데 아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의자도 나는 세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마르지.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립을 해야 될 파츠들이 있네요. 어? 감사 이벤트 선물입니다. 와, 라이언 쿠션. 이거 다리인데 스댕인가? 도금이 되어 있어요. 크롬 도금. 반질반질한 거. 그리고 어우, 요 녀석. 짠. 자, 이 박스에는 뭐가 들을게요? 이 매뉴얼이 있고요. 조립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장갑. 요건 센스. 어우, 장갑이 좀 작은데? M 사이즈로 들어있나봐요. 난 라지 사이즈가 맞는데. 자, 그리고 그 높낮이 조절하는 것. 아, 이거부터 고통의 시작인데 이제. 이거 조립이 생각보다 쉬울려나? 육각렌치 두꺼운 녀석 두 개로 다 되나 봅니다. 등받이랑 앉을 수 있는 쿠션을 먼저 조립하래요. 여기다가 갈차! 이렇게 딱 껴가지고 아, 오케이. 아, 렌치를 조이기만 하면 이거 생각보다 조립이 쉽네요? 아, 렌치만 이제 돌리면 되는겨? 만두야, 좀 있으면 엄마 올걸? 네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이거 치우고 끄자. 비싼 거 사가지고 안 걸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 정도면은 내가 게이밍 의자를 네다섯 개 정도는 조립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는 조립 가장 편해. 보통 그래도 렌치가 조이는 게 한 네다섯 개 이상은 다 되는데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막 틀어지고. 이거 게이밍 의자 많이 쓰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 꽂고. 야! 아, 이거는 두 명이 있어야 돼, 이거. 혼자서 하면 안 돼. 남주야! 아유, 그냥 불러봤어. 아, 맞춰, 잘 맞춰, 재훈아. 재훈아, 지금이야! 오! 끝났어! 착석! 아, 너무 편하다. 쿠션이 새 거기 때문에 죽지 않고 너무, 너무 좋아. 저는 의자 할 때 신경이 쓰였던 게 게이밍 의자들이 움직일 때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들려요? 찌걱찌걱 소리가 난단 말이야. 오디오가 좀 잘 들어가야 되는 먹방? 뭐 그런 콘텐츠를 할 때 신경이 쓰였는데. 근데 이거 없다 그래서 샀거든요. 리뷰 같은 거 찾아보고. 이거 소리 나나 해보자. 오, 소리가 거의 없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없어, 의자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연결된 부분들은 소리 나지.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만족하는 편입니다. 높낮이 조절 한번 해봅시다. 이게 높낮이 조절 되는 걸로 샀거든요? 뭔가 높낮이 조절이 꼭 필요하진 않아. 조절 안 되는 게 좀 더 싼데. 근데 괜히 비싼 거 사면 있어 보이잖아. 그래갖고 얘가 높아졌어요. 아, 이렇게 해서 높이고 눌러서 딱 낮추고. 아, 이것도 있는 기능이라 사실 뭐 별로 특이하진 않은데. 안 되는 것보단 되는 게 낫겠죠? 네, 의자를 사용을 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틸팅이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는요 뒤로 틸팅이 돼서 확 젖혀질 때 180도까지 쫙 젖혀지는 거는 좋은데, 기댔을 때 뭔가 막 자다가 갑자기 꿈에서 막 떨어지는 꿈 꾸면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요. 아, 진짜로.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틸팅이 안정적으로 되긴 하나, 뭔가 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안 넘어가나? 흔들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데 계속 쓰면서 덜렁덜렁거리고 좀 더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조여서 쓰면은 또 쓰다가 또 흔들흔들거려서 다시 조여서 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최대예요, 지금. 딱 그 컴퓨터 책상에 모니터를 바라볼 때 가장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각도로 되는데, 기존 게이밍 의자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가지고 틸팅이 되면서 밑에 의자가 이렇게 기역자가 있으면은 요렇게 뒤에 거 오면서 밑에 게 살짝, 그러니까 요렇게는 아닌데 벌어지긴 한데 살짝은 얘도 앞에 부분이 살짝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각도 조절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그런 의자를 써본 적이 있었어서, 그런 의자와 이런 기본적인 게이밍 의자의 딱 중간점 정도를 잘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쿠션감 자체는 구르미를 걷는 정도로, 베개를 베는 정도로 폭신폭신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폭신함이랄까? 얘는 엄청 폭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갓 앉았을 때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데, 한 4시간, 5시간, 장시간 지속해서 앉아 있으면은, 왜 여러분들 왜 침대 매트리스도 너무 폭신한 걸 쓰면은 다음날 일어나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단단함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딱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쿠션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서 누웠을 때 불안하거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얘는 살짝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꾸 찌그덕찌그덕 거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얘가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이렇게 에어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음료수를 흘리거나 뭐 음식물을 묻히거나 하면은 묻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얘는 그냥 닦아내면 돼.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저는 이거 묻으면은 그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 스팀 청소기랑 막 그 스파클링 있잖아요. 그걸로 지우면 되니까 편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큰 돈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구?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걸 써서 허리가 덜 아파지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얘를 사용해서 장시간 막 하루 10시간씩 앉아있었을 때보다 뭔가 삭신이 쓰시고 등골이 아프고 막 이런 게 좀 덜 해요. 물론 내 자세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런 이유들로 의자를 구매한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이제 방에 인테리어를 싹 할 거란 말이에요. 얘는 너무 컬러풀해. 기존의 게이밍 의자들이 너무 컬러풀해가지고 조금 이제 톤을 어느 정도 조금 얌전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던 그 생방할 때 그 배경 있잖아요. 뒤에 막 쿠션 큰 거 하나 있고 요거 있었던 그 배경, 그 배경을 지금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좋은 의자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단 색깔 톤도 조금 어느 정도 얌전하게 가려고 이렇게 구매를 한 거고 만족합니다. 잠시 후. 아, 이제 게이밍 의자도 새 걸로 바꿔야
왔는데 게임합시다 게임. 아이 형님 용혜형님 오시죠 형님. 아이고 또 한 대 맞으시겠네. 오케이 아이 빵 한 대 맞으시고 나이스. 아이 달달하고 아, 들어갔으면 안 될까 보다. 안 싸울래요. 난 미니언이나 먹을래요.